자기소개 먼저 한 분씩 어색하네요. 네. 네, 죽음역의 이해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생긴 이해진 옆에 오겔리 옥주현입니다. 두 분은 좀 이거 저희 라이브 보면서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마디씩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일단은 그 딱 2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요. 그때 추억 떠오르면서 아, 제가 저렇게 했구나 하면서 자세히 보다 보니까 얼굴이 갑자기 엄청 크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뒤로 밀려나면서 제가 저를 부담스러워하면서 보긴 했는데 또 이렇게 큰 스크린에 또 세세하게 또 연기 나오고 같이 함께한 동료들과 같이 함께한 이런 순간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되게 시간 여행하는 것처럼 기분이 좋으면서도 또 감동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영화니까 좀 더 여러 번 보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요? 네. 네. 수고 많이 내주시고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희진 씨랑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콧구멍에 손바닥 하나에 나오는 인상이고 손이 힘을 떡주고 보여드려요. 근데 희진 씨가 시간 여행이라는 표현을 써주신 것 저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무대 인사를 하는 영화배우 친구들 서신사회에 많이 참석을 해서 여러분 자리에서 이런 자리를 함께했던 기억인데 제가 이런 자리를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그리고 그냥 영화를 찍어서 그 순간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타임머신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렇게 남겨주신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마법 같은 순간을 남겨주셔서 우리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오늘 이제 두분 다 이렇게 하얀색을 보시다 보니까 마지막 씬이랑 이렇게 연결돼서 노래를 듣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의도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뭔가 그거는 같이 고민하다가 네, 오늘 공연을, 아, 공연이 아니죠, 그죠? 네, 영화를 보셨으니까 네, 저희가 또 특별히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주말까지 태우고 오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분께서 사실 뒤에서 많이 준비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포스터에 사인 포스터 두 배우의 사인 포스터를 이 배우님들이 이제 한 분씩 저희가 뽑을 거예요. 뽑으신 분들은 이제 뽑히신 분들은 이제 일어나세요. 본인 티켓 가지고 또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티켓 한번 뽑아보도록 하게요. 다들 갖고 싶겠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갖고 싶은데 부족하대요. 언니 결혼해줘요. 언니요? 대답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제가 그럼 먼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요. 지열 12번 축하드립니다. 지열 12번님 조심히 내려가세요. 네. 네. 저희가 지금 비켜주셔요. 네. 네네. 누나 최대 내려주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5열 알파벳 5열 15번 16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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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그 포스터 못 봤을 때 너무 아쉬워하지만 저희 영상에는 언제나 엘리자베스가 우리 살아있으니까 영상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마지막으로 포토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오케이. 저희 한번 다 같이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잠깐만 좀 세팅하고 아, 이미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세팅해요. 저는요. 맞아요, 맞아요. 여신. 전 나올게요 일단. 자, 시간 네, 포토타임 한번 진행할게요. 아 먼저요? 찍고 오빠님 먼저 한번 찍고 그 다음에 해준표 언니 한번 찍고 한번 같이 찍고 관객들이 한번 찍고 그렇게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어, 좋아요. 더 드려요?
콘서트 해주세요. 콘서트 해주세요. 자, 저희 다시 바꿔볼게요. 콘서트는. 자, 하나, 둘, 셋. 아, 그거 죽음과 함께. 네. 오케이. 다시 한번 죽음과 함께. 네. 핸드폰 흔들려 주시면 제일 이쁘게 나와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네, 함께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덕분에 무대 인사를 해보네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 같은 공간에 있는 추억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이게 조경이어서 제가 너무 아쉽긴 한데 두 번째 보실 때는 저희 박수 소리 넣는 이유가 박수 치라고만 들었고. 네, 치셔도 돼요. 이거 메가박스랑 협의된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넣어놨기 때문에 박수 마음껏 치셔도 돼요. 두 번째 보실 때. 감사합니다.